먼저 홈팀 아산무궁화의 선발 라인업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박주원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백호의 이주용, 민상기, 이한샘, 안현범. 미드필더진엔 김도혁, 김종국, 황인범, 이명주. 최전방엔 고무열과 조성준이 위치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광주FC의 라인업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재종현 골키퍼, 백호의 정준현, 안영규, 김진환, 왕건명. 앞선에 나상호, 임민혁, 두아르테, 여름, 김동현. 최전방엔 돌아온 펠리페입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아산무궁화, 화면 오른쪽에 광주FC입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이후에 이 팬들이 많아진 이 경기장의 또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펠리페. 펠리페 그대로 슈팅!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뭐 제공권도 있고 떨어뜨려주는 능력, 이 연계 플레이도 좋지만 지금처럼 본인이 잡아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까지 갖춘 펠리페 선수입니다. 역습 찬스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고 한번 숙여놓고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대로 얼리 크로스 헤더 벗어났습니다. 광주가 볼을 클리어해내고 앞쪽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팟포스트 쪽입니다. 골키퍼 펀칭 따라가서 왼쪽 측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슛! 네. 다시 한번 세컨볼! 수비가 막아내고! 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됩니다. 화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아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멋진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펠리페. 왼쪽에 나상호 접어들어가면서 나상호 슛! 오, 네. 나상호의 멋진 슈팅, 그리고 박주원의 세이브였습니다. 자, 황인범 선수가 슈팅을 한번 날려주자 또 나상호 선수가 또 멋진 슈팅 하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짧게 줍니다. 라인 타고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띄워줬어요. 펠리페! 네, 윗그물을 맞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운의 슈팅이 좀 된 모습인데, 네, 터치가 되지 않았나요? 네.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두아르테! 두아르테 직접 슛! 오, 네. 선발 다시 한번! 자, 네, 지금은 찍지 않았습니다. 네. 나상호 선수가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헤딩으로 일단 위기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먼거리 슛! 다시 한번! 자, 한번 내줬고 옵사이드 나무 슛! 이번에도 막았습니다! 박주현 선박! 자, 광주가 또 뜨거워집니다. 네! 이번엔 턴이 넘어갔습니다. 네,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네. 짧게 주고 받진 못했습니다. 끊어내고 있는 아산. 압박 펼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엔 아산의 역습입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인범 왼쪽에서 황인범. 자, 황인범 선택. 자, 앞쪽 오!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죠. 미드필더가 수준이 높다는 말들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네, 이 미드필더들의 또 능력이거든요. 왼쪽으로 찔러줍니다. 곧바로 낮은 크로스에 한번 돌아서면서 그대로 슛!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은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고무열, 오른쪽 측면 고무열. 자, 고무열 스피드로 활용합니다. 낮게 슛! 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측할 수 없는 크로스, 계속해서 이 중앙 지역으로 좀 크로스를 시도해주는 선수들인데, 네, 아, 지금 너무 아쉬운데요. 서포트를 하고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광주 선수들보다 조금은 느린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은 공이 통과가 됐죠. 그대로 슛! 오우. 네. 네, 그대로 양 팀의 전반전 45분 사이좋게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스를 보고,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45분 출발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이번엔 화면 왼쪽에 광주, 화면 오른쪽에 아산입니다. 안현범 높게 띄워줍니다. 펠리페가 최후방에서 공을 따냈습니다. 자, 이주영이 다이렉트로 슈팅을 때려봤지만 크게 벗어났습니다. 자, 펠리페 선수는 공중볼을 모두 따내고 나상호. 있습니다. 네, 지금 나상호 그대로 슛! 아쉽게 자, 위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펠리페 선수가 떨궈주고 한 번에 좀 슈팅을 시도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떨어뜨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자,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로 이런 장면이 또 나왔죠. 저번 경기, 저번 성남전에서 도움을 기록했던 박세직 선수를 투입하는 아산입니다. 자, 왼쪽에서 아, 펠리페! 펠리페 높은 타점을 이용해보나요? 아크 정면 여기 나옵니다. 지금은 발이 좀 높았는데요. 아직까지 박스 안쪽 위기를 벗어난 나산. 이번에 역습입니다. 아,
컨트롤 좋아요. 자, 황인범. 자, 고묘는 지금 옵사이드 상황이고요. 네, 황인범의 선택은 황인범. 자, 황인범 사이패스 잘 찔렀습니다. 고무열. 자, 고무열. 박세직의 득점. 스코어 1대0 앞서가는 나선입니다. 야, 지금 아, 정말 좋았습니다. 이 황인범의 선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일 늦게 선택했었던 이 고무열 쪽이 사실 좀 타이밍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재식 선수가 그 상황을 읽고 가운데 쪽으로 또 무섭게 침투를 했고요. 고무열 선수가 또 정확한 타이밍에 크로스를 올려줬습니다. 지금 광주도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김민규 선수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펠리페 선수와 어떻게 보면 좀 투톱 스트라이커로 경기를 좀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내려앉은 아산을 상대로 좀처럼 공간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펠리페가 안으로 떨어지고 끝까지 네. 붙어줍니다. 김민규 선수 돌아서는 움직임 정말 좋았는데 네. 아산의 내려앉은 수비를 두 번의 터치로 뚫어냈는데요. 네, 이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았죠. 타이밍이 늦었어요. 네. 네. 자, 뺏겼습니다. 두 명의 수비. 오, 네. 지금은 조금 운이 따랐습니다. 자, 앞쪽. 좁은 공간에서 패스 연결했습니다. 두아르트! 넘어갔네요. 벗어납니다. 네. 자, 아쉽네요. 두아르트 선수는 지금 이 슈팅한 이후에 골키퍼가 나를 덮쳤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해봤는데 뭐 어쨌든 그대로 경기가 속행이 됐습니다. 자, 광주의 세 번째 교체 카드 여름 선수를 빼주고 이승모를 투입합니다. 정확한 패스가 좀 이뤄져야 하는데 김민규가 몸으로 자, 이겨지면서 달립니다. 지금은 나상호죠. 나상호 어깨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나상호의 빠른 자, 반대쪽에. 발 연결이 됐고 그대로 슛! 이걸 막아! 네. 박주환의 슈퍼 세이브! 자, 지금은 광주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승모 선수. 자, 떨궈주는 골을 취해합니다. 붙여줍니다. 펠리페! 자, 지금은 펠리페가 자신의 피지컬을 살려서 높은 타점에 헤더로 연결했습니다. 왕건명 가운데 쪽으로 빼줬습니다. 찍어줍니다. 자, 빠졌고 다시 한번 세컨볼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승모에게 지금 두 번의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왔는데 네, 광주가 끝까지 승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자, 고무열 중앙 쪽으로 내어줍니다. 아크 정면 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지금 펠리페가 내어주고 두아르테 사이로 줍니다. 나상호! 자, 나상호! 받아주고, 나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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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되나요? 자, 공 흘렀습니다. 아직도 안 불렀어요. 네. 네. 주심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선수들은 이쯤 되면 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멈칫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이번에 높게 박진석 감독도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자, 자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자, 슈팅! 나상호! 아, 네. 네, 정확히 볼만 건드려냈고요. 네. 아, 왜 슈팅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정규 시간은 1분 20초 남았습니다. 높게 멀리 줍니다. 자, 펠리페, 자, 펠리페 잡고 슛! 골! 펠리페 동점골! 양 팀의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아, 이런 거죠. 네, 제가 전반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왜 펠리페가 자꾸 나와 있느냐라고 이야기 드렸었던 게 네. 이렇게 깊은 지역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위협적인 펠리페거든요. 잠깐 네 경기가 자 지금 VAR 판독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펠리페 선수가 슈팅 펠리페 선수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헤더 상황에서 좀 손을 대지 않았나 이 부분에서 손으로 아, 네, 눌렀다는 이런 좀 판정인 것 같은데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판정이 번복이 됐습니다. 최준혁 선수가 헤딩을 할 때 네. 이 앞서 있는 중앙 수비수들을 누르면서 지금 헤딩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심의 좀 재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이 네. 뭐 그대로 얹어진 상황인 거냐 무리하게 눌렀느냐에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두아르테가 붙여주고 펠리페가 떨궈줍니다. 그대로 슛! 오, 네. 벗어났습니다. 자, 뚫어내요. 지금 뚫어내고 있습니다. 박세직. 자, 박세직. 한번 접고 박세직. 어깨를 먼저 넣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광주입니다. 정준현 앞쪽 찔러줍니다. 나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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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광주의 프리킥.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늘 시점이 양 팀에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의 프리킥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상호 띄워줍니다. 자 재종현. 네. 재종현에게 공이 왔지만 그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그대로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또 2018-28 라운드 아산 무궁화와 광주 FC 경기 홈팀 아산 무궁화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